중간에 사실 화가 났었거든요.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다시 넘겼는데 되게 편한 것만 하려고 하나 보다. 이렇게 보여요. 그냥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설거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빨래, 청소 이런 거잖아요. 사람은 마음대로 안 되고. 그러니까 보면 그냥 되게 편한 것만 하는 것처럼 보여요. 엄마는 어떻게 말했어? 아,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것 같긴 한데요. 네. 굉장히 아파요. 기대한 내가 바보지. 이게 진짜 아기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지키고 싶어도 못할 것 같아요. 엄마 바보야. 맨날 기대해. 돌아가지 마. 놀이 끝나고 숙제한다는 걸 믿은 엄마 그것도 바보지. 그치? 아빠를 믿고 있는 것도 바보였고 나를 믿고 있는 것도 바보였어. 거기 아빠를 믿는다는 게 웬 말이 나와? 이해가 안 하잖아. 그럼 또 말하지. 또 왜 애 핑계대냐고. 아빠 잘못이라는데 미안해. 아니 아빠 잘못이야. 제대로 지도 못해서 숙제를 못하게 만들었어. 결론적으로 돼야지 한 거라니까. 아빠 아무것도 노력을 안 했네. 미안해.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고 듣고 싶으니까 얘기해줄게 이렇게 들렸어요. 아 진짜 잘못한 게 맞는데 왜 인정을 안 하지? 약간 기분이 나쁜 것도 있어요. 아 그게 진담이었어요. 왜냐하면 나는 애기한테 애기 잘못이라고 말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지시하는 제가 이제 그렇게 못했으니까 그럼 제가 잘못한 거죠. 숙제를 그냥 안 하면 안 되나, 정말. 더 큰 숙제가. 맞고 틀리다는 없는 것 같아요. 이게 아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나가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뭘 해도 자기 혼자 다 할 수 있는 아이가 됐으면 좋겠어요. 여기 너 일로 와자. 여기 평양으로.